페이지. 페이지. 돌아왔어요. 와! 페이지. 와, 응원 소리가 있는. 그니까, 완전 대박이야. 아이고, 힘들어. 좋았어요 저희도. 진짜 아 저희가 진짜 돌려봤다니까요. 이 환호성 있는 무대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저희 무대 할 때 또 응원법을 해주신 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내서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힘들다. 네 진짜 막방이거든요 저희. 아유. 쇼케이스부터 다시 하고 싶고. 맞아. 진짜 빠른 거 같아. 벌써 저희가 또 활동한 지 7주라는 시간이 됐더라고요. 7주? 네, 저도 제 카페에다가 한참 적다 보니까 이제 7주 차를 쓰게 될 날이 올 줄을 몰랐어요. 아~ 제가 정말 네, 7주 차예요. 말도 안 돼. 눈 떠보니까 3월이 됐어요. 저희가 한 살 먹은 지 3월이 됐단 말이죠. 아~ 전 슬프네요. 말씀하세요. 힘들어가지고.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힘드네요, 네. 네. 제가 말하면 마무리해야 되니까 멤버들이 좀 더 얘기해요. 네네네. 저도 이제 유비랑 자켓 때 사진 차근차근 올려볼게요. 와! 진짜 미안해, 아직 해외 거도 안 올려가지고. 해외 거 올리겠다. 갑자기 오렌지 머리 색깔 사진. 해외 거 아직 못 올렸어요. 아, 자꾸 저희한테 오렌지 머리 색깔 갖고 와가지고 어떠냐고. 아, 언니 이거 언제냐고. 천천히 해도 돼요. 네? 천천히 해도 돼. 그럼요, 되죠. 엄청 올려주세요. 네. 아, 사실 뽀뽀도 켜봤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감을 잃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음 사람 지민이거든요, 다음. 아, 어, 진짜요? 네. 우와! 뭐야? 게시판 두 개나 올릴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다음 분은 지민이에요. 지민이는 언제 거야? 지민이 막 단발 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핑크 단발. 지민이 갑자기 막 보라색 단발. 아니야. 이 아니야?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라. 아, 다행이다. 이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라. 일본에 갔을 때 저희가 그때 레인보우 옷을 찍었지. 아, 맞죠. 그 엄청 풍경이 예쁜 곳에 갔는데 또 예쁘게 제가 감겨지더라고요. 그것도 벌써 3개월 전이네요. 아, 과거를. 1년 만에 올렸는데. 아, 그러니까 갑자기 좋아하는 거. 내 사진은 최신 걸로 부탁드릴게요. 나는 그냥 괜찮아. 이거. 아니, 찍어서 만들어주셨어. 와, 대박!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것도 있어. 움츠려서 예쁘게 찍고. 예쁘게 진짜 만족적인 결과물이었어요. 플리스터 팬분이었어요. 제가 언니 보정하는 과정까지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보정 전에 것도 보내달라 그랬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야, 열심히 했죠. 맞아요. 언니 심심한 걸 보정해요. 이제 노트북 키고 책상에 가서.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오래 걸려, 오래 걸려. 몇 분 걸려요? 아, 사진 한 장 하면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거. 헐, 진짜 이게. 시간 조금 걸려요. 이렇게 좀 더 걸려요? 끄덕이신데. 아, 진짜 시간이 많이. 너무 걸려요. 이렇게 힘든 걸. 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야? 아니, 더 걸리는 거. 수미는 두 시간 넘게 걸렸어. 근데 언니가 계속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근데 사실 열심히 하고 있다. 맞아요. 언니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게 나, 이게 나?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네, 이렇게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언니한테 어떤 사진 나한테 물어보고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가 이렇게, 저희... 이렇게 시간 들여서 하는구나. 고마워요. 불빛이 그네요. 그래, 이것도 찍는 것도 힘든 거야. 알지, 알지? 저희는 피사체로서 열심히 하도록 해요. 제 눈에 박힌 애들. 아, 오케이. 근데 제가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검정색 신발 신을 때마다 자꾸 제가 너무 작은 느낌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 키 큰 애들이 자꾸 굽을 신어요. 아, 그거 동감합니다. 전 이번에 동감하시죠? 네네네. 저 지금 이 큰 신고. 아니, 근데 저희도 할 말 있는 게
저희가 신고 싶어서 신는 게 아니라 신켜주세요. 그치, 그렇지. 내가 너 신고 그랬어. 난 좋아. 너희 탓을 할 수도 없단 말이야. 이 옷만 입자. 왜? 아 얘도 높아. 야 나 항상 무릎이었다니까. 우리 같은 사이즈로 좀 바꿔 신고. 웃긴 게 웃긴 썰이 있어요. 어제 저희 방송 때 라라가 처음으로 높은 굽을 신은 거예요. 방송을 리허설 내려오자마자 후두두두 야 나 신발 바꿔줘 바꿔줘. 자기가 이래요. 아니 문어도 내렸어. 아니 막 못 보겠어요. 아니 리허설 나는 삔 줄 알았어. 그래서 막 왜 뭐야 뭐야 했는데 아니야 후두라서 그래. 그냥 가 그냥 가.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봐서 왜냐 다시 신기 귀찮아서 안 봐서. 아니 벗겠다고 했는데 안 된대. 아니야 내 짧은 게 있었어. 나 제가 아, 너는 키보다 무대가 먼저다. 아 멋있어. 저는 솔직히 항상 벗고 있거든요, 대기실에서 신발을. 차에서도 벗고 다니고 다 벗고 다니는데 신었으면 좋겠어. 언니는 아, 저도 항상 제 슬리퍼 챙겨 다니거든요. 그 슬리퍼 뭔지 말해줘. 아, 그 슬리퍼가 작년 제 생일 때 아이언이가 사준 거예요. 그거 잘 신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걸 또 안 그래도 한 5개월 동안 안 신다가 아껴두다가 나중에 신어서 언니가 너 왜 그거 안 신어?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꺼내가지고 솔직히 5개월 기다렸어요. 아 5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신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좀 활동 때 신기 아깝기도 하고 해서 안 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안 신었을까 싶은 생각. 너무 편해. 나 노래 계절 가면 하나 한 번만 해야겠어. 부럽더라고. 형님 슬리퍼 사줄게. 약간 지연이가 생일선물 아 고마워. 센스다. 저 그 뭐지? 아, 좀 크게만 해줘. 약간 지연이가 생일선물 고르는 센스가 좀 있어요. 그 아, 우리 잠옷도 지연이가 준 거잖아요. 아, 제가 우리 잠옷을 맨날 입는데 그것도 지연이가 준 거거든요. 센스와 그 원피스 잠옷. 근데 나도 보고 언니밖에 생각 안 났어. 언니가 다 하도 언니가 빵빵덕 얘기해가지고 자꾸 자기가 빵빵덕. 팬분들 그런 말씀 해주 한 번 하시면 자꾸 집에서 열 번 말해요. 야 나 빵빵덕이래. 아니 요새는 뭔지 알아요? 요새는 아기 고양이라고. 야 나 아기 고양이래. 그냥 고양이 아니고 아기 고양이. 아기 고양이. 저희가 맨날 물어봤어요. 그 앞에 아기는 예쁜 거 같아?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선언합시다. 아기. 아기 고양이. 팬분이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맞죠? 네. 오케이 오케이. 정리하는 걸로. 저희가 뭐라 하면은 팬분이 그랬어 하면 저희도 할 말 없어요. 아 그래? 저희도 그럼 터부니없는 별명 지어주세요. 터부니없는 터부니없어. 아니 나 좀 할 수 있게 나도 그렇게. 나랑 바람쥐! 바람쥐! 바람쥐? 바람쥐? 바람쥐 전혀 안 닮았죠? 감사합니다. 터부니없는 거 해달라며. 아 터부니없어서? 안 닮은 걸로? 터부니없어서. 아, 안 닮았으니까 터부니없다. 그러면은 터부니없는 거? 여우. 여우는 맞잖아. 사방여우! 아기 사방여우! 아예? 아기 사방여우. 아니 그놈의 아기는 나이가 아기 아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자꾸 아기를 찾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나 자꾸 아기라 하는데 아기야! 언제까지 그런 아기야! 이렇게 아기 사봐! 나 아기 아니야. 아기 아니야. 나 21살이라고. 저 아기 아니에요. 이제 그럼 그냥 고양이 할게요. 아기 고양이지. 야 아기 고양이. 야, 나 아기 아니야. 베이비 캣. 나 베이비 캣. 우리 베이비 캣. 아니야 나 아기 아니야. 우리 백캣. 백캣아 우리 백캣 인사드릴게. 우리 백캣. 백캣아. 나 21살이야. 백캣아. 20살도 아니고 21살이라고. 난 22살이야. 22살로서 한번 스페이지랑 인사 한번 나누세요. 아기인데? 아기야. 굉장히 아기 같아. 아, 아까도 안 할래. 아, 아기 안 할래. 베이비캣, 네가 한번 해보자. 베이비캣, 네가 한번 해보자. 지민 언니랑 웃을 때. 이렇게 약간 지민이 이렇게 무너져, 무너져. 아니야, 다리 풀려가지고. 아, 네. 네? 저희만 신난 거 아니죠? 네. 페이지들 지금 찍느라 바쁘셔. 아, 미안해. 가스 그때는 안 보여서 웃고 있잖아. 몸으로 웃었어요. 몸으로. 몸으로. 입이 안 보이네. 웃겨요. 막 웃어야 알았죠, 여러분? 네. 네, 인기가요. 또 봐줘요. 안녕. 안녕. 우리 막방 열심히 할게요. 꼭 집에 가서 입을 찾아야 돼요. 알았죠? 지금까지.
해주신